한국말만 해서 빨리 끝낸다고. 목사님이 인도를 못 하시니까 내가 한국말로만 해서 끝낼게요. 예. Matthew, ready? 예. 우리 오늘 다 같이 요한일서 5장 10절부터 21절 말씀 읽음으로써 수요 경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정이 있으셔서 목사님이 좀 몸이 안 좋으셔서 제가 한국말로만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일서 5장 10절부터 21절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을 줄로 믿고 5장 10절부터 21절 요한일서 제가 받도록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그 증언이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그분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었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에 관하여 주신 증언을 그가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또 이것이 그 증거니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내가 이것들을 쓴 것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게 하려 함이라. 또한 이것이 그분 안에서 우리가 가진 확신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분께서 우리의 말을 들으신다는 것이라. 만일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그분께서 우리의 말을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우리가 그분께 소원하여 청원한 것들을 우리가 갖게 되는 줄 아느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짓는 것을 보거든 그는 간구할 것이요 그리하면 그분께서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지은 그들로 인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나니 그것은 그것을 위해 그가 그것을 위해 기도하라고 나는 말하지 아니하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느니라.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오직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자신을 지키고 또 자신의 또 저 사악한 자가 그를 건드리지 못하느니라. 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사악한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또 하나님의 아들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시어 우리가 참되신 분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참되신 분 곧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알게 하셨느니라. 이분은 참 하나님이시여 영원한 생명이시니라. 어린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들로부터 멀리하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함께 해주시고 이 시간 적은 무리가 모였지만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큰 은혜와 특권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찬송할 때 또 우리가 기도할 때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이름으로 아뢸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해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187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7장 우리 1, 2절 영어로 3, 4절 한국말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7장입니다.
Transaction me for the dear Lamb of God left his glory above to pay to the Calvary. So I'll cherish the old cross till my troubles at last I lay down. I will cling to the old rugged cross and exchange it some days for a crown.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일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왕관을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험한 십자가를 항상 달게 지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왕관을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예, 우리 계속해서 497장 되겠습니다 497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1, 2, 3절 한국말로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7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1, 2, 3절 한국말 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피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
하실세. 기도 제목 용지 가지고 계시면 잠깐 꺼내서 펼쳐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몇 가지 기도 제목 있는데요. 거기 보시면 새롭게 그 업데이트된 내용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 김은정 자매님, 우리 아버님께서 전립선 암으로 지금 의심이 되셔서 검사 중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의사 선생님께서 정확하게 잘 진단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암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래서 이제 만약 암으로 완전히 판명이 되면 이렇게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될지 좀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요청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뭐 항암 치료를 할 수도 있고, 연세가 80 이상 고령이시기 때문에 아니면 그냥 그렇게 암은 치료 안 하고, 항암 치료하면은 부작용이 있으니까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지켜보면서 경과를 나중에 어떻게 하실지, 그래서 이제 둘 중에 하나 방법을 정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지혜를 주시도록, 또 의사 선생님께서 적절한 치료법을 제공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김석진 형제님께서 지금 우리 출장차 또 지금 그 멀리 중국에 가 계신데 이제 8월에 이제 돌아올 예정이시고, 근데 이제 이게 제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8월 중 안으로 뭐 8월 말쯤 되겠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또 이사를 하셔야 될 또 상황인데 집을 충분히 알아볼 시간이 지금 없으셔서 하나님께서 좀 잘 급하지만 인도해 주셔서 이제 적절한 집으로 이사하실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이제 전세 보증금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제 다행히 이제 주인분이 이제 빼주신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알맞은 집을 잘 구해서 주인이 약속을 지켜서 전세보증금 잘 내줄 수 있도록 두 가지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했던 내용들입니다. 우리 맥브라이어 선교사님 다음 주 되겠습니다. 또 이렇게 잘 오셔서 우리가 귀하게 교제하고 또 말씀 듣는 시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임마니엘 침례교회에서 우리 청소년 부흥집회 있죠. 또 그곳에서 어쨌든 우리 두 명 참석하기로 했는데 가서 큰 은혜 받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시간 되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그 외에도 이제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비키 자매님 어머님 또 기억해 주시고, 또 우리 맥브라이어 선교사님 사모님이신 메리 사모님도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우트먼 목사님 이 허리가 좀 아프셔갖고 계속해서 병원을 이제 제가 이제 같이 모시고 가서 이제 지난주 이번 주까지 갔는데, 이제 지난주에 그게 이제 협착증 이렇게 증상을 진단을 받고 이제 이 그 통증 하는 주사를 좀 맞으셨다가 그게 이제 효과가 없어서 계속 통증이 있으셔서 이제 이번 주에는 이제 MRI 사진을 찍고 오늘 또 이제 그 결과를 가서 봤는데 이게 이제 조금 이게 그 튀어나와서 돌출부가 있어서 그게 이제 신경을 누르는 것으로 이렇게 판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렇게 약물 처리를 해서 완화시키는 거를 방금 주사를 맞으셨어요. 그래서 이게 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약간 지금 이렇게 회복되는데 시간이 걸리셔서 지금 오늘 예배 인도를 못 하시는데, 어쨌든 이게 이번에 일주일 경과를 지켜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잘 나면 괜찮고 이게 만약에 잘 낫지를 않으면 이 시술을 좀 받을 수도 있다라고 오늘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번 한 주 지켜봐야 되는데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그 외에도 혹시 기도 제목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예, 기도 제목 없으시다면 우리 이제 오늘 또 같이 기도할 내용은 나라별로는 예멘 되겠습니다. 여기 아시는 것처럼 이슬람 국가고요. 여기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반도 남쪽에 있죠. 예, 또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은 이번 주에 황상희 선교사님 되겠습니다. 또 우리 대학생 구홍모군 되는데요. 이제 이번 가을에 군대에 입영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하는 기간에 잘 이렇게 그게 맞아서 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교회 봉사 카메론 형제님 되는데요. 우리 지금 이제 여행 중이신데 이번 주 금요일 날 다시 돌아오신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또 안전하게 잘 돌아오실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고요. 또 우리 한국 독립침례교회 한마음 침례교회 되겠습니다. 심상일 목사님 익산에서 심무하시죠. 그 다음에 우리 교회 가족으로는 크리스타 자매님 되겠고요. 또 우리 새 성경 사역, 그 다음에 이스라엘과 양국 국가 지도자들 위해서 잊지 말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특별히 기도 제목 있으시나요? 누가? 예. 우리 아까 문영재님, 장모님 이렇게 잠깐 예, 실족하셔서 넘어지셔서 우리 이미경 자매님하고 또 장혁이도 거기를 간 것 같은데 이게 심하지 않으시고 예, 이게 속히 잘 회복되실 수 있도록 또 잊지 말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기도 제목 없으신 것 같으니까 제가 대표로 오늘 혼자 다 기도하고 우리 또 찬송 한 곡 더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오늘 찬송할 수 있고 또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이름에 힘입어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 아뢸 수 있는 기도의 특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가장 먼저 우리 또 우퉁한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허리 통증이 있으셔서 또 이렇게 치료, 통증을 이완하는 주사를 받고 지금 약간 불편한 가운데 계신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속히 그 불편한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한 주일간 오늘 받은 치료가 또 드실 약이 이게 잘 들어서 더 이상 허리 통증으로부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꼭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외에도 또 우리 이미경 자매님 어머님 되시는 분이 또 우리 오늘 실족을 하셔서 좀 다치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또 큰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게 심한 또 일이 되지 않도록 심한 타격이나 부상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그렇다 하더라도 속히 적절하게 치료를 받으시고 또 이 나이 드신 어르신인데 부작용 없도록 어떤 탈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건강의 은혜를 꼭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외에도 우리 또 출타 중인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있습니다. 카메론 형제님 또 하와이에 계시고 우리 김석진 형제님 중국에 있습니다. 또 가서 업무 보는 동안 또 가서 하는 동안 가서 또 가족과 지내는 동안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또 필요한 일들을 잘 해결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가족과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다음 주에는 우리 맥브라이 선교사님이 또 우리 교회를 방문하실 예정입니다. 또 일정대로 그 모든 것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또 우리 메리 사모님을 위해서 주님께 간청을 드립니다. 우리 신장 이식이 필요해서 대기자 명단에 있는데 하나님 도와주셔서 속히 가급적이면 빨리 또 그 순번이 되어서 이식 수술을 잘 받으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 우리 비키 자매님 어머님도 또 심장 시술이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9월 중에 할 예정인데 그때까지 무탈하게 큰 문제 없이 또 기다리셨다가 잘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 외에도 우리가 오늘 우리가 또 후원하는 황상의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예멘이라는 우리가 직접 가보지는 못해서 알지 못하는 나라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곳에도 땅끝인 그곳에도 전해져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 그 나라 가운데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필요한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 그곳으로 파송하시고 또 돕게 하셔서 그곳에 어둠이 가득한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비춰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꼭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외에도 또 우리 홍모 우리 청년이 있습니다. 가을에 군대 갈 준비하는데 도와주셔서 또 모든 일정이 계획한 대로 또 잘 이렇게 맞아서 또 원하는 시기에 또 군복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군복무 하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건강하게 또 그곳에서도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 마음과 또 건강을 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그 외에도 우리 또 이스라엘과 또 우리 양국과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국가 지도자들이 우리가 혹 설령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또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을 우리가 믿고 그들을 향해서 저주보다는 기도를 또 우리가 그들에 대해서 비난보다는 또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공의를 행하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더 기도할 수 있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아십니다. 주님, 여러 가지 우리가 어려움도 있고 또 재정적으로 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공급하심이 필요한데, 주님께서 은혜를 지금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궁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재정적인 문제로부터도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다시 한번 베풀어 주옵소서. 또 우리가 이 시간 이후에 또 우리 하나님 말씀을 좀 읽는 시간을 가질 텐데 찬송 부르고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도 함께 해주시길 원하며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찬송가 한곡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98장 되겠습니다. 598장. 예, 우리 어려운 일 당할 때 1, 2절 영어로 하고요. 3, 4절 한국말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2절 영어, 3, 4절 한국말입니다. 598장.
예, 우리 오늘 이 시간에는 목사님이 좀 몸이 불편하셔서 말씀을 전하시지 못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 우리가 공부하는 로마서 말씀을 우리가 읽고 우리가 마치는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로마서 5장 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읽도록 할 텐데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 뭐 배웠던 내용을 제가 이제 간략하게 한번 복습해서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이제 3장 21절부터 31절까지 이제 의에 대한 설명 이걸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의에 대한 본보기 내용을 또 살펴봤고, 그 다음에 의를 누리는 일에 대해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살펴봤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피고 있는 내용은 5장 12절부터 22절까지 의의 입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12절부터 21절 가운데서 12, 14절은 이제 우리가 멸망받을 일 이것을 얘기했었고요. 그 다음에 15절부터 19절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구출받을 것인가 이것을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20절부터 21절은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할 일 요 내용을 살펴봤죠. 자, 그래서 오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5장 12절부터 21절 요 우리 요 로마서 5장 말씀 우리가 읽고 우리가 기도하고 마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주일 동안 여러분께서 5장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읽은 말씀 묵상하시고, 우리가 다음 주에 오셔서 목사님이 또 5장 말씀 설명할 때 우리가 같이 또 말씀 들으면서 공부하셨던 거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장 12절부터 21절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온 것 같이 그렇게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일어났나니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 이는 율법이 올 때까지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았기 때문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법과 유사한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군림했으니 아담은 오실 분의 모형이니라. 그러나 그 값없이 주시는 선물은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라. 이는 한 사람의 범죄를 통해 많은 사람이 죽었다면 더욱더 한 사람의 은혜와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기 때문이라. 또 그 선물은 죄지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이는 심판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많은 범죄들로 인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은 칭의에 이르기 때문이라. 이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군림하였다면 더욱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군림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심판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사람의 의로 말미암아 그 값 없이 주시는 선물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생명의 칭의에 이르렀느니라. 이는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로운 자가 될 것이기 때문이라. 더욱이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넘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더욱더 넘쳤느니라. 이것은 죄가 군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 같이 은혜도 의를 통해 군림하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지금 누구하고 누구를 이렇게 대조하고 있습니까?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죠. 예, 그래서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함으로써 대조함으로써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셨는지 그것을 사도 바울이 5장 12절부터 21절까지 굉장히 자세하고 그 다음에 폭넓은 시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이 점을 기억하시면서 한 주 동안 이 말씀 꼭 읽어보시고 우리가 다음 주에 또 다 같이 모여서 목사님과 함께 말씀 자세히 살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기도하고 오늘 모든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방금 로마서 말씀 5장을 읽었습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죄와 사망이 들어오고
인류가 돌이킬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이제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주셔서 아담이 범법한 그 범죄보다 또 아담이 이 세상에 가져다 준 사망보다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의와 또 영원한 생명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단순히 영원히 구원받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오늘 로마서 5장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준 또 약속해 준 그 풍성한 은혜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지금 누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장차 하늘에서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펼치실 천년왕국에서 그 많은 복들을 누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어렵고 힘들지만 그 소망으로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극복해내고 인내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증대시켜 주옵소서. 이 말씀이 여기 계신 분들 또 지금 인터넷을 통해서 보시는 분들에게 꼭 복이 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길 원하며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